로빈천. 최근 백수의 적단의 주요 간부이자 강한 전력들인 토비로포들이 연이어 쓰러지는 가운데 그중 블랙마리아만이 밀짚모자 해적단 니코로빈과 두룩을 상대하게 되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릴 환상과 불을 생성하는 완유도로 밀짚모자 일당을 상대해보지만 로빈은 물러서지 않고 블랙마리아와 1대1 결전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비로포의 마지막 생존자 블랙마리아와 악마의 힘으로 각성한 로빈과의 치열한 결전이 펼쳐진 이번 원피스 1020이라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면 로빈은 블랙마리아를 상대하기 위해 거대한 능력을 사용하게 되고 한편 로빈의 거대한 형태를 지켜본 블랙마리아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보지만 로빈은 싸움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며 뱀처럼 미끄러지는 거대한 기술로 블랙마리아의 다리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블랙마리아 또한 로빈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독바늘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침을 사용하게 되고 이어 그 데미지는 거대화 형태를 지나 본체 로빈에게도 그대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어 로빈은 블랙마리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거대화 팔들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지만 블랙마리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리아 네트라는 기술을 사용. 결국 로빈은 거미줄을 생성한 블랙마리아의 기술에 걸려들며 움직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블랙마리아는 로빈을 끝장내기 위해 메탈 너클을 착용하고 거대화 형태 로빈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자 로빈은 블랙마리아의 딜을 노리기 위해 또 다른 거대화 팔을 생성해보지만 이내 로빈의 공격을 감지한 블랙마리아는 거미줄 벽을 만들어 로빈의 공격을 차단하는데 곧이어 블랙마리아는 자신이 있는 공간에 거미줄을 치자 곧이어 거미줄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결국 방 안의 모든 거미줄이 불타오르며 화염이 생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게 된 블랙마리아는 로빈을 바라보고 비웃기 시작하며 다시 한번 상대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어 너희 둘 다 멍청한 놈들이었다며 이전 자신의 화염을 꺼뜨린 브룩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자 그 모습을 바라본 브룩은 내가 당신이라면 가능한 그곳으로부터 달아났을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게 되고 그런 브룩의 도발에 블랙마리아는 가차없이 로빈의 실체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너의 유일한 가치는 뇌일 뿐이지 너의 팔과 다리 그리고 인격은 필요 없다고 언성을 높이자 그 순간 로빈은 혁명군에 있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사보와 코알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로빈은 과거 코알라에겐 어인 가라데를 그리고 사보에겐 용조권을 배워보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핵은 그녀의 간절 조르기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귀찮게 하지 말라고 언급하자 그렇게 로빈은 핵의 말처럼 손바닥 기술의 위력을 높이고 싶었는지 손바닥을 이용해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길 원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후 로빈은 사부 코알라와 함께 수행의 시간을 갖게 되고 마침내 현재 위기의 상황에서 각성하며 새로운 기술 어인 가라데 기간티움을 사용해 거대한 손바닥으로 충격파를 만들어내 천장을 파괴시키자 그 잔해로 인해 모든 화염이 꺼져버리게 되고 이어 로빈은 데모니오 플로로란 기술로 마치 악마와 같은 거대한 형태를 만들자 그 모습을 바라본 블랙마리아는 마치 악마의 모습 같다며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이후 로빈은 날 의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악마가 되어도 문제없다는 말과 함께 이전보다 더 많은 거대화 팔로 블랙마리아의 사지를 공격하며 마침내 블랙마리아가 피를 토해 기절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와누쿠니의 항구 루피는 카리브가 가져온 식량을 먹어치우며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반면 모모노스케는 일전 용으로 변신해 오니가시마로 데려가 달라는 루피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 시노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게 되는데
결국 시노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모모노스케를 단숨에 어른으로 만들 수 있지만 육체는 이전처럼 되돌아올 수 없을 거라며 모모노스케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자신은 상관없다며 내가 거대한 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이번 원피스 1020일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